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불꽃 튀는 공방연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었습니다. 끈질긴 질문 봉쇄에 대해 바로바로 반박하며 피해가는 두 사람의 썰전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말싸움의 끝은 정청래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냐며 왜 이렇게 깐죽대냐고 비아냥거렸고 관련 영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아닙니다. 안 친합니까? 예? 김건희 여사하고 안 친합니까? 친하다 말다 할 문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까? 제가 답을 드렸죠.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카톡을 왜 자주 해요? 언제적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다 무혐의 났는데다가 그거 한 건 한 건 챈 거잖아요. 왜 제가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제가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카톡? 별로 안 많은데 의원님 카톡 한번 열어보십시오.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대화 한 줄 한 줄 되면 그거 금방 넘어갑니다. 332번이면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꼴인데. 아닙니다. 그거 잘 모르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얼마 기간 동안 했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거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 안 돼서 서로 주고받았다는데 알고 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부인하고? 그걸 왜 저한테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랑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 거기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대신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윤석열 검사 수행비서 출신 아니죠? 저는 당시에 검사장이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총장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얘기고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언제적 지난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일부장 누가 했어요? 이성윤, 이정수 이런 분들.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 수사할 때 말씀이시죠. 자꾸 상황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없었습니다. 아시죠? 없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수사팀이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적폐 수사를 하고 있었죠.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 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아내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 통화 기록 이게 재판정에 나온 겁니다. 저와 이 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게 증거 안 됩니까? 그게 주가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한동훈 장관은 유능한 검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거가 안 됩니까? 어떤 증거가 되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설명해 주시면 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죄 일람표는 어떤 데 쓰는 물건입니까?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